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한국 비폭력 대화 교육원 대표로 있는 이윤정 요한나입니다. 비폭력 대화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못 들어보셨어요? 처음이세요? 네. 오, 오늘 평화를 배우다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대화법으로 비폭력 대화를 권해드리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그 비폭력 대화 한번 배워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화내시는 분들 계세요. 나보고 지금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화내시는 분들 계시고 또 불쾌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거냐면 뭐 제목이 그렇게 폭력적이야.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비폭력 대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대화법으로 비폭력 대화를 배우기 전에 비폭력이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폭력 그러면 간디. 네, 간디. 예. 간디의 비폭력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실제로 인도에서는 고대로부터 아임사라는 그 비폭력적인 삶에 대한 모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임사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남을 해치지 말아라. 그리고 남이 누군가를 해치는 것도 허락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평화를 지킬 것인가. 그래서 간디의 비폭력 저항부터 시작을 해서 슈바이처의 그 삶에 대한 경외심까지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인데요. 비폭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의식을 확장해서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좁힌다. 그러니까 다름에 대한 것도 극복을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 우리가 보통 갈등은 언제나 아주 사소한 것에서 생각이 다르죠. 너와 내가 다르다. 그것부터 시작을 하죠. 갈등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살면서 어떤 말들을 해왔나 이제 볼 건데, 오늘은 초점을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말을 하면서 사는 게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냥 내 마음 알아줘 이래서 알아줄 것 같으면 벌써 해결이 됐는데 이미 그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혼해 이혼하자고 이렇게 비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나는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말이 잘 통했으면 좋겠어 내 마음을 알아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것을 우리는 이혼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인간한테 어떤 속성이 있냐면 내 고통과 결핍에 대해서 아주 비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언어적으로 보면 폭력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까 비폭력적이라고 말씀하셨죠. 어, 그런데 다시 한번 지금 좀 떠올려 보세요. 나는 평화롭게 늘 비폭력적으로 대화하는지 아니면 가끔 폭력적으로 말하는지 너 나가! 이렇게 말할 때는 하고 싶은 얘기는 어. 뭐였죠? 요즘 말이 통했으면 좋겠어. 대화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우리는 너 나가! 라고 얘기를 하죠. 네. 우리 마음에, 음, 그렇게 폭력적인 마음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고, 또, 가끔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짜 하느님의 자녀로 하느님이 주신 그 평화를 지키면서 살수 있을지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얘는 자칼이에요. 예, 네, 자칼. 자칼은 우리 문화에서는 좀 생소한데 누구를 떠올리면 되시냐면 하이에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뭘 먹죠? 네, 사체. 예, 네. 그그 시체를 먹어요. 시체. 그래서 싸워서 생고기를 먹는 애가 아니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가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시체를 먹는 애예요. 음, 그래 우리가 마음이 폭력적으로 변할 때이 자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오늘부터. 네. 그리고 얘는 키가 작아요. 한 80cm 정도 되는데, 어, 우리가 80cm만한 자칼로 뭔가 시작을 하는데, 싸우다 보면 어때요? 공룡만한 자칼로 변해요. 그리고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음,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절도 자칼로 우리가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는 오히려 평화를 지킨다고 착각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걸 제가 자칼로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물어 뜯고 싸우는 것도 자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할 때 나는 자칼이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의식을 할 거예요. 또 수치스러울 때 있잖아요. 또 죄책감으로 뭔가 행동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다 자칼로 표현을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는 얘는 기린이에요. 기린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계속 배우려고 하는 비폭력 대화를 상징을 해요. 5, 6m의 키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액을 순환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기가 커질까요? 심장. 네, 심장. 네, 네. 펌프질을 해야 되잖아요. 네, 심장이 커져요. 심장이 커요, 얘가. 어, 새끼를 낳는 포유류 중에서 심장이 가장 큰 동물인데 그 심장이 크다라는 데 우리가 의미를 둘 거예요. 심장을 뭘로 표현하죠? 하트. 하트? 네, 또 어, 심장의 의미가 어떤 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명. 생명. 네, 또뭐 사랑. 그죠? 그다음에 심장으로 느낌을 많이 표현하죠.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심쿵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또뭐 어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유난히 심장으로 느낌을 많이 표현해요. 또 이제 사랑도 표현하죠. 그래서 심장이 크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데. 그 어떤 일을 겪을 때그 순간에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내큰 심장으로 놀라지 말고 나에 대한 사랑과 나에 대한 연민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의 연민을 지키라 이런 그 상징으로 심장이 큰 동물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얘는 말씀하신 것처럼 초식이어서 온순해요.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는데 자기 새끼를 공격하면 얘가 뒷발질을 해요. 키가 5m 되니까 다리도 굉장히 길겠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가늘어 보이지만 굉장히 힘이 센 다리에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뒷발질을 확 하면 사자를 물리치는 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평화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자기 보호에 힘이 있어요. 또 얘는 무리를 지어서 살아요. 인간처럼. 인간도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주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 얘가 좋아하는 그 나무 중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에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카시아 나무를 우적우적 먹는데, 어떻게 그 가시를 저렇게 잘 먹을 수 있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기린의 침에는 가시를 녹이는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비폭력 대화를 하는 거는 뭐냐면, 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처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서. 그런데 그 가시를 막 품고 10년 전이었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기린처럼 내 누군가가 가시도 친 말을 할 때도 그 가시를 잘 녹여서 내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그 방법으로 우리가 비폭력 대화를 사용할 거예요. 제가 여기 자칼에다가 여기 달아놨어요. 뭐죠? 여기 심장을 꺼내놨어요. 자칼의 심장을. 음, 얘가 작지만 얘도 심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자칼의 심장을 톡톡 건드려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기린으로 말하는 건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 내가 왜저 사람이 폭력적인데 내가 평화를 배워야 돼요? 이러는데 그 평화를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는 나의 자카를 톡톡 기린으로 건드려줘서 내 안에서 숨겨져 있는 요 기린을 찾을 거예요. 네. 우리 마음에 이게 있어요. 이게 바로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느님이 주신 영혼인데, 사랑인데, 이걸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근데 살면서 이걸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열해지고,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변하고, 비극적인 표현을 하는 건데, 내가 비폭력 대화를 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자칼의 심장을 톡톡 건드려줘서, 나의 기린을 찾을 거예요. 나의 영성을 다시 찾을 거고요. 또 상대가 자칼로 이야기를 할 때, 어, 말을 졌다위로 하냐?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린의 말을 통해서, 힘들어? 어, 니네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톡톡 건드려주면 상대도 그냥 두면 서로 자칼로 커지는데 자칼의 마음을 건드려주면 상대도 이걸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회복하는 방법으로 비폭력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비폭력 대화를 하는 방법은 다음에부터 자세하게 같이 배워나갈 건데요. 제가 하나 이제 부탁을 드릴 거예요. 다음 회차까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 알아차려라, 이러잖아요. 알아차려라, 깨달아라, 내려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상대가 자칼인 걸좀 내려오시면 좋고요. 나의 자칼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통은 이렇게 살고 싶은데 가끔 얘가 나아요. 어떨 때 자칼이 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자극받으면 피곤해지면 힘들면 자칼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길이는 안 배우셨으니까 뭘 의식하고 오시면 좋냐면 내가 말이 툭 튀어나갈 때, 공격적으로 확 나갈 때, 어, 자칼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는 것만 하고 오시면 될것 같은데, 이때 나는 힘들다라는 사인이에요. 내 자칼이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아, 내가 자칼이구나. 내가 지금 힘들어. 내가 쉬어야겠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마무리할까요? 시작 자카리 올라올 때아 자카리구나. 내가 힘들어 쉬어야겠다. 네이 사인으로 알아차리시고 생활하시다가 네, 다음에 만나뵙고 또더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